안녕하세요, 팝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팝이 바로 드론을 가지고 왔는데, 이 드론의 경우는 그냥 하늘만 나는 그런 드론이 아닙니다. 지금 허팝의 오른쪽에는 수영장이 있고 왼쪽에는 땅이 있고 위로는 하늘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드론 어떻습니까? 하늘도 날고 수영도 하고 아이스카처럼 땅도 지나가는 우리가 꿈꾸는 판타스틱한 이 모든 게 합체한 그런 드론. 그럼 드론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름은 모르겠다.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 그냥 하늘도 날고 땅도 가고 물속도 헤엄치는 그런 드론이라고 합니다. 모양은 배 모양인데 여기에 하늘 날 수 있게 팬이 달려있고 밑에는 바퀴도 달려있어요. 그래서 땅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조정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자, 렛츠고. 비행기를 타도 조종석이 있듯이. 자, 조종석. 안전벨트 없나? 안전벨트는 따로 없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땅을 달려봅시다. 여기서 요거를 눌러주면 오, 프로펠러가 접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뭐야? 가자. 오, 지금 앞으로 가고 있어. 이거 무슨 RC카야? 자동차야? 이게 보니까 프로펠러가 돌면서 가는 거예요. 바퀴는 그냥 달려있기만 한 거예요. 바퀴에 에너지 전달이 되진 않아. 이 프로펠러를 이렇게 해놓고 돌리면 하늘을 이제 날게 되는데 프로펠러 뒤쪽을 접으니까 이게 이제 돌면서 바람을 이렇게 해서 뒤로 밀면서 이게 앞으로 가게끔 만드는 거네. 오, 잘 만들었다. 자, 앞으로 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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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어. 대박이야, 대박. 야, 내가 바로 RC카도 아니고 잠수함도 아니고 우리도 달려가고 땅도 달려가고 하늘도 난다는 드론입니다. 자, 자, 자. 와, 오, 속도를 좀 더, 오! 속도를 더 주면은 하늘 날아가 버리네. 가자! 오! 보통 RC카가 한번 추락하면 다시 프로펠러가 잘 안 돌아가는데 이 친구 엄청 잘 돌아가요. 빠바바, 오! 와, 대박, 대박, 대박. 오호! 입수! 풍덩! 빰빠밤! 빰빰빰빰빠라바! 보트가 아닙니다. 드론입니다. 빰빠밤! 빰빠라밤빠밤빰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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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개구리 점프, 개구리 점프. 어, 빰빠라빠. 이게 하늘 나는 게 쉽지가 않네. 오, 오. 그렇지. 이게 의도된 한 바퀴 도는 거였어. 써. 아, 많이 힘든다. 아, 그렇지, 그렇지. 야, 이게 방수도 되고 충격에도 아주 강력하네요. 자, 오, 물 속에서도 프로펠러를 다시 펼칠 수가 있어. 와, 오. 이게 물 위에 딱 떠 있을 때, 이 물에 이게 주름이 딱 생겨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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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물살을 헤치고 가는 빰빠라바. 빰빰빰빠. 빠바바 빠바바바. 배터리가 다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허팝이 엄청 신기한 친구를 한번 가지고 놀아보았는데 이거 정말 신기해요. 이게 겉모양만 보면 배에다가 프로펠러를 합쳐놓은 그런 모양인데 땅도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고 하늘도 나는데 전부 다 이 프로펠러의 힘으로 도는 거예요. 엔진 모터가 따로 이 바퀴와 연결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더 신기한 것 같고 거기다 이 프로펠러가 접혔다가 다시 이렇게 열리고 이거 정말 잘 만들었네. 오. 솔직히 이런 거 보면 IC카도 있고 잠수함도 있고 드론 도 있고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사서 가지고 너무 귀찮은데 이걸 다 합체시켜놓은 이거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허팝은 계속해서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새로운 거 있으면 허팝에게 알려주시기 바라면서 안녕. 자, 그럼 허팝은 계속해서 가볼까? 자, 날아보자. 날자. 어, 잠시만 안 켰다. 어차피 방수돼요. 방수돼. 안돼. 왜 이래. 안돼. 왜 이래.